복지TV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데 손을 잡았습니다. WBC 복지TV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산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산학 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김선우 사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박광성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의 산학 협약은 방송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후학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